아슬아슬한 성대 본격 스탠드업 코믹 폭소 클럽 그 웃음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진철입니다. 야,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왔냐? 예, 물건 하나 팔려고 나왔는데요. 저는 갖고 나온 상품은요. 자, 옷걸이. 옷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옷걸이 모양 보시면 자, 뒤집으면요.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많이 보기 뭘 많이 보니까 똑같은 옷걸이고요. 예? 자, 이 옷걸이. 예. 옷 거는 데만 많이 쓰셨죠? 예.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옷걸이 사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자, 오늘 상품이 뭐냐? 자, 기대하세요. 예. 자, 예. 노화방지 목걸이 되겠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아니고, 예. 나프탈렌이에요. 예. 네, 나프탈렌 목걸이 찾으시면요. 예. 목걸이 찾으시면요. 예. 아, 똑같이 생겼습니다. 냄새가 나서 그러지?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찾으시면요. 노화방지예요. 예. 아, 딴 데 모르겠지만 여긴 진짜 안 늙어요. 예? 자, 피부 노화 방지 되고요. 예, 아우, 상당히 좋겠죠? 최고의 효동 상품 되겠고요. 예. 자, 옷걸이. 옷 걷는 데만 많이 쓰셨는데 여러 가지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디에 쓰느냐? 팔에 깁스했다? 아, 이거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팔에다가 예, 이렇게 껴주세요. 자, 낀 다음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발걸입니다. 예? 자, 이게 고정돼요. 예? 아, 진짜 이게 예. 자, 예. 이러고 병원 가면 정신병원 가는 줄 알겠죠? 근데 예. 그리고 또 어디에 쓰느냐? 자, 지하철에서 주무실 때 예. 서서 주무시려면 균형 잡기도 힘들고 예. 주무시기 힘드시죠? 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딱 걸려서 옷걸이 있으니까요. 자, 지하철에서요. 예. 자, 어깨에다가 예. 옷걸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예. 저는 상생기 항상 넣고 다닙니다. 예. 넣은 다음에 예. 손잡이 걸어주세요. 이러고 그냥 이렇게 균형 잘 잡힙니다. 균형 잘 잡힙니다. 그냥 잘 잡히죠? 네. 자, 그리고 이게 또 어디에 쓰이느냐? 네. 자,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 후라이팬이 없다? 자, 여기다가 네, 셀로판지래 자, 음악지 붙여주세요. 자, 이게 후라이팬입니다. 네. 자, 여기다가 자, 네. 아니, 진짜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굽긴 구워지는데 손까지 같이 구워지니까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자, 이 옷걸이 모양 보시면 네. 이게 사람 어깨 모양하고 비슷하죠?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겁니다. 예? 자,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자, 외로우신 남성분들. 자, 이게 느껴주세요. 예. 자,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예. 죄송하고요. 방송 중에 흥분되기 또 세 번째네요. 예. 자, 그리고 이 옷걸이 또 어디에 쓰느냐? 예. 아까처럼 고기 먹은 다음에 자, 운동하고 싶다? 자, 이렇게 핀 다음에요. 여기다가 예, 스타킹 감아주세요. 자, 배드민턴 채입니다. 예? 자, 이거 치고 노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이게 어디에 쓰느냐? 예. 자, 이렇게 놀다가 치안 만났다?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딱 걸려서 옷걸이 있으니까요. 자, 치안 만났다?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옷 좀 걸고 돈 드릴게 말씀하시고 예, 옷걸이 빨리 끊어가지고요. 이거 잠깐만 잡아주세요. 옷 좀 걸게요. 그러면서 이게 잡고 있으면요. 자, 잡았을 때 자, 이거 전기줄에 걸어주세요. 바로 감정됩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감정됐다? 감정되고 있을 때 이거 빨리 휘어주세요. 휘운 다음에 머리에 대면 토끼입니다. 토끼는 거예요. 네, 토끼는 겁니다. 전국의 치안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까지 제 개그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불만인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왔습니다. 여자들의 모든 불만 우리가 접수한다. 여러분, 노처녀 히스테리 이 말 아시죠? 여자가 열받아서 화를 내면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해요. 아니 근데 왜 노총각 히스테리 이 말은 없어요? 맞아요. 여자가 여자가 화내고 짜증내는 게 다 노처녀 히스테리면 회사 과장님이랑 부장님은 다 노처녀예요? 맞아. 맨날 짜증만 내잖아요. 그래. 노처녀. 노처녀. 처녀라는 거야, 처녀가 아니라는 거야.
난 예스 처녀. 아니, 그리고 여자가 조금 짜증내고 화내고 네. 그러면 남자분들 너 마술 걸렸지? 뭐 또 너 그날이니? 이런 질문 꼭 한다고요. 맞아. 정말 그날인데 그런 질문 하면 얼마나 민망한데요. 그래요? 아니 그날이라니. 그러면은 투두리 스머프는 맨날 그날이겠다? 난 그런 거 싫어! 아니 얼마 전에 네. 친구가 지하철에서 치안을 만났대요. 네. 근데 너무 놀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대처 방안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 치안들은 아무 예고 없이 나타난다니까요. 맞아요. 그럼 너 같으면 예고하겠니? 자, 지금부터 성추행합니다. 준비하세요. 뭐예요? 하잖아. 어?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네. 버스를 탔는데 어떤 남자분이 뒤에 서서는 이렇게 입금을 불면서 제 머리 냄새를 맡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쳐다봤더니 옷 딴청을 피워요. 아니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감지 마! 아니 그리고 좌석버스 있잖아요. 좌석버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의자와 의자 사이 조그만 틈으로 뒤에 남자가 손을 쑥 내미는 거예요. 내가 놀래서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 그 남자가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에 치안들은 딱히 증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아, 나도 저번에 어떤 남자가 엉덩이를 만지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야. 어머. 어? 내가 가만히 있어? 벌떡 일어나 내가 그냥 뭐라고 막 꾸짖었어. 네. 야 알고 봤더니 내가 깔고 앉은 거더라고. 그분 손도 빠졌더라고. 아. 죄송해요 아저씨. 그뿐만 아니라 네. 지하철에서 제가 피곤해서 깜빡 졸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자애가 내가 자기 여자친구 있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이야? 네. 앞으로 지하철만 타야지. 아니 진짜 아무튼 있어. 여자들 이렇게 치안을 만나도 대처하지 못하는 거 이거 정말 문제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 현명한 대처 방법을 만들어 보자고요. 왜 지역별 계절별 보면 네.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를 하잖아요. 아니 그걸 보면 왜 죄다 여자예요? 남자는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생각해봐. 네. 꽃미안들 쫙 세워놓고 번호표 딱 붙여놔봐. 아니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언니들? 좋아요. 아니 그리고 네. 특산물 아가씨를 뽑으면 그 특산물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그래. 날씬하고 이쁜 여자만 뽑는다고요. 맞아. 아니 좀 특성을 살려서 뽑아야지. 아니 그나저나 사과는 아가씨가 대표한다고 쳐도 네. 고추 선발대는 아저씨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 여자들이 사회 편견 없이 좀 더 당당하게 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들의 불만은 계속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내 이름은 서남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막대풍선 피에로가 불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주는 막대풍선을 불면 이렇습니다. 풍선을 불어서 이쁜 푸드를 만들면 이렇습니다.
큰 손으로 큰 공룡을 만들면 아, 터진 겁니다. 보너스. 누나 형에게 드리는 보너스. 핸드폰. 핸드폰을 진동에 놓고 전화벨이 울리면 이렇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벨이 울리면 반짝이는 핸드폰 안테나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는 최영만의 공짜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강의를 좀 할까요? 요즘 KBS에서 간판으로 밀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디가드. 보디 지 보디가드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몸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자꾸 그렇게 웃으면 창피하잖아. 강의를 듣고 웃어야지. 비 오는 날 되게 저런 애들은 딱 두 가지야. 여태까지 졸다가 나 처음 보는 경우, 아니면 홍석천인가 보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보디가드에 관한 주제를 하겠다.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건강해야 돼. 이 어려운 세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몸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은 피부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피부가 좋아지려면 사랑을 해라. 잘 웃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물어봐요. 아니, 사랑도 하고 잘 웃는데 왜 피부가 트러블이 있느냐? 그건 피부가 싸가지가 없는 거야. 어쩔 수. 두 번째는 우리가 눈을 보호해야 되겠다. 눈을 보호해야 돼.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얘기 있어요. 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대 눈은 호수요, 그대 저우. 이런 몇 줄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여자만 만나면은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다. 그대 눈에 호수야. 수영복 준비할까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대 눈은 사슴을 닮았어. 어디 가요? 생전 사슴 눈알도 안 쳐다봤나? 흑염소 지나가면 저건 사슴이다 이런 놈.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눈을 보호해야 돼.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자들이 눈 보면서 그러잖아. 아이, 그래서 아이야. 그 다음에 눈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린이의 눈. 어린이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호환 마마보다 동서하는 게 요즘 난리가 났어요. 이메일 범람하고 말이야. 성인 사이트 이거 안 돼. 어린이의 눈이 이게 어린이 눈 같지가 않아요. 7살짜리 어린애가 KBS 시민실에 전화해가지고 폭소클럽이 너무 야하다는 거야. 어? 야하다는 거야, 야하다는 거야. 아니 그 시간에 자야지 어린애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고 그래서 너 말이야 자꾸 그러면 새벽 1시에 TV 유치원할 거야.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뼈를 모아야 되겠다. 인간의 몸은 뭐 용가리 통뼈가 아니에요. 늙으면 다 똑같은 거야. 어? 대신에 젊었을 때 자기의 육신을 너무 괴롭히면 뼈가 삭는단 말. 그거 다 맞는 말이야. 어, 그래서 이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타민을 먹어야 돼. 비타민.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했다. 비타민 A, B, C, D, E가 뭐에 좋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서 알자. A, 비타민 A 어디에 좋냐. 이거를 소문자로 이렇게 써. 그래서 이렇게 눈을 그려. 그러면 이렇게 입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야맹증에 비타민 A가 좋다. 야맹증. 대개 대학 나온 사람은 여기서 박수 쳐. 그다음에 B는 누르니까 눌렀는데 안 나오잖아. 아, 비타민 B는 어디 있냐? 바로 각기병. 각기병에 좋다. 비타민 C는 뭐냐? 여기다 이빨을 이렇게 그리면 잇몸에 피가 날 때. 그럴 때 비타민 C가 좋다. D는 등이 이렇게 굽었잖아. 등이 굽었으니까 이거는 구루병에 좋다. 비타민 E는 비타민 E는 아주 좋아 이렇게. 이게 큰일 났네. 그 일곱 살짜리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알고 싶은 분들은 내 사이트에 들어와요. www.빡빡.co.kr.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를 보호하자. 피를 보호. 피가 깨끗해야 돼. 피가 깨끗해. 그렇죠? 무슨 고소 피가 아니라 이 피가 깨끗해. 그러려면은 이 심장이 잘 돌아가야 돼. 원활하게. 그렇죠? 피를 공급하려니까. 그러니까 이 피가 좋아야 되는 피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 있어. 녹차. 녹차를 많이 마시면 피가 깨끗해져. 우리나라 녹차 놔두고 말이야. 로얄티 비싼 로얄티 주면서 왜 외국 커피를 마시는지 모르겠어. 우리도 말이야 길거리에서 녹차 들고 다니면서 서로 얼마나 좋아. 그거는 우리가 좀 한번을 생각해야 되겠다. 근데 이 심장이 좋은 거를 이게 앉은 자세를 보면 다 알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았다. 잘 봐요.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내놓고 앉아있는 분들. 이게 심장이 약합니다. 심장이 약합. 그 다음에 왼쪽이 이렇게 나와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혈관계통, 신경통 뭐 그쪽이 안 좋아. 그리고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 치질이야. 그래서 오늘 어디 가서 바로 피부를 보호하고 우리가 눈을 보호하고 뼈를 보호하고 피를 보호하자. 이런 의미였어.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어. 건강은 말이에요. 명예를 잃고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위도 지났으니까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코미디 프로도 열심히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디카 클럽의 김인석 정현돈입니다. 네. 오늘 디카 클럽 말이죠. 예. 빅마마 여러분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디카 클럽 한번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모순된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게 그렇죠. 되는데요. 네. 보통 안과에서 안과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쓰고 있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가 옥동자라든지. 네. 정현돈 씨가 배고프다고 말할 때 굉장히 모순되죠. 김민석 씨가 여자가 없다고 할 때. 예, 그런. 네, 안 믿으세요? 예.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네. 정말 모순된 장면을 사진에 담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동물 종합. 병원입니다. 근데 뭐가 모순된가 했더니 네, 바로 옆집이 사철탕집입니다. 정말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아니 이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잘못되면 이쪽으로 넘어가나요? 아니죠.
예. 음식을 만들기 전에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맞고 전체적으로 검사를 맞고 네. 뭐가 오야 다음 사진 한번 보죠. 아기가 타고 있어요. 아 뭐 보통 초보 운전자들이 초보 운전. 네. 뭐 이런 문구들 많이 차트에다 그렇죠. 붙여놓잖아요. 예, 뭐 볼까요? 예.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러게. 그러게 맞죠. 네? 어디 탔다는 얘기죠 지금? 트럭에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트럭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이즈면은 놀이방이 하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동식 놀이방. 이동식 놀이방. 네. 아기가 타고 있어요. 네. 또 다른 버전입니다. 또 다른 버전. 진짜 아이가 타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김재주 씨가 보내주셨는데 예. 한번 보시죠. 진짜 아이가 이렇게 진짜로 타고 있습니다. 무슨 강아지 이런 거 놔두듯이 예. 아이를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정말 이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뭐 급정거나 좌회전, 뭐 우회전 갑자기 하면 애가 이렇게 쏠려요 양쪽으로. 예. 근데 예. 뭐 이렇게 하면 좌회전 아닙니까? 네, 좌회전. 근데 급정거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아, 예. 이런 행동들은 너무 당황되면 급정을 이렇게 해요. 아, 네. 네. 이런 행동들은 절대 네, 삼가해 주시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죠. 이게 웬 사립초등학교? 김재동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이건 말이죠. 제가 네, 이분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어요. 이 학교에는 김재동 씨 흉상이 있답니다. 안경이 벗어진 채 이렇게 흉상이. 네, 태극기 옆에 네, 김재동 씨 사진이 딱 걸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네. 김재동 씨가 지은 초등학교가 아니고 네. 김제에 네. 있는 동쪽에 있는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아셨어요? 너무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는 듯이. 왜 저런 분이 앞에 앉아있죠?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일일이 한 장 사진 할 때마다 다 설명을 해야 되고 말이죠. 네, 뭐. 자. 네. 그다음에 사진. 네, 다음 마지막 사진 보죠. 엄청난 카드비. 엄청난 카드비. 요즘 카드비 때문에. 근데 글자 틀렸어요. 아니, 요즘 말이에요. 카드. 요즘 이렇게 쓰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COC야, 치우시지. 카드비 치우시지. 네? 카드비 막 빛. 지읒입니다, 지읒. 이거 네.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다고 또 이렇게. 네. 김진만 씨가 네. 보내주신 사진. 카드빚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카드빚이. 무서운 건데요? 예. 네. 한번 볼까요? 카드빚. 정말 엄청난 카드빚이에요. 카드빚입니다. 시옷이 맞는군요, 그러면. 네, 카드빚. 카드빚.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빚. 카드빚. 빚. 우와. 오늘 이런 분들 모셔놓고 디카클럽 네.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을런지 네. 디카클럽 저희가 준비한 사진들 모두 봤는데요 네. 정말 재밌는 포토. 사진들 많았어요 베스트 포토 뽑아야죠 베스트 포토는 엄청난 카드비 엄청난 카드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디카클럽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낸 사진입니다. 네. 네. 저희 디카클럽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커가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직접 찍은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래요.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디카클럽 더 재미난 사진들로 여러분 찾아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지 마
만났지만 만났지만 1학년 전 옛날이 너무나 그리워 말에 심신일체라는 말 있죠. 심신이 불편하니까 일체 움직이기 싫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몸과 마음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의 심신일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손을 쫙 펴주세요. 쫙 펴서 그중에 왼손 엄지손가락 좀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하나씩 접으면서 1부터 9까지 손가락 접으면서 쉬어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러면 엄지손가락이 하나 접혀져 있어야 돼요. 안 되신 분들 있죠? 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왼손. 굉장히 안 된 분이 많네요. 네. 되신 분들은 다행인데, 안 된 분들은, 마음은 가수비인데, 몸은 비만 오면 온몸이 쓰시고 저린 분들이에요. 그러느냐고 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들은요 마음이 좀 우울하거나 짜증나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좀 체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머리에 변화를 많이 주죠. 헤어스타일을 자주 유지하는 이 가르마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르마와 심리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가운데 5대5 가운데 머리. 아, 여기 계신데. 네. 좋아요. 가운데 머리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굉장히 정갈합니다. 저희 연예인 중에 대표 딱 피부미인이죠. 이영애 씨. 굉장히 정갈합니다. 정말 다가가기가 좀 어렵죠. 너무 정갈하기 때문에. 남자 연예인 대표 주자 딱 한 명 있어요. 맹구 있습니다. 그죠? 2대 8. 어? 2대 8. 지금 보니까 2대 8이 남자는 없네요. 네. 2대 8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리더십이 강화되는 거예요. 2대 8은. 그래서 저희 방송 보면 아나운서들, 중견 탤런트들, 또 기업의 회장님, 사장님, 또 의사, 박사, 한의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 거의 2대 8입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30% 이상 보면은 머리가 약간 떠 있어요. 왜냐? 가발이기 때문에. 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머리에 빠진 건데 저희 선배분의 한 분이 하루는 저희 집에 잤는데 새벽에 화장실 가다 깜짝 놀라서 기절한 분이 있습니다. 기절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왜냐면은 불을 딱 켰는데 갓등 위에 가발을 벗어놨는데 그게 불이 탁 켜니까 눈 없는 귀신인 거야. 생각해 보세요. 제발 앞으로 용수 형 그러지 마세요. 네. 또 가르마가 두 개 이상 되신 분, 가르마가 두 개 이상 되신 분, 여기 한 분 계시고,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은 뭐 심리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지저분한 분들입니다.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에 여기도 가르마 하나, 여기도 가르마 하나, 여기도 가르마 하나. 네, 이런 분들이고. 가르마가 아예 없다. 이런 분들은 아주 성격이 화끈하고 뒤끝이 없는 분들이에요. 저희 개그맨 중에 딱 대표주자 한 명 있죠. 최영만 씨. 내가 왜 가르마가 없냐, 이거! 머리가 없기 때문에 없다, 이거! 네? 네. 네, 최영만 씨도 분명히 머리를 감습니다. 샴푸 쓴대요. 린스 겸용 샴푸를 쓴대요. 그럼요. 어떻게 거품 내는지 아세요? 최영만 씨는? 샴푸 딱 쪄서 발라서 이렇게 머리를 감는다고 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나면 많이 웃으십시오. 네,
행복을 전해주는 웃음 바이러스 배동성의 심리 테스트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안녕하시고요. 강원도의 힘 최종훈 김한길이에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많은 게 세 가지가 있지요. 돌, 바람, 여자. 강원도에도 많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자. 두 번째, 감자. 세 번째, 감자뿐일걸? 제주도한테 못 당하겠네요. 강원도는요, 화장실에 휴지가 필요 없어요. 휴지가 다 떨어도 필요가 없어요. 그 변소가 따라 문을 딱 열어보면은 세상 천지 깔린 게 다 닦을 게요. 근데요, 그 호박잎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좀 거칠거칠하거든요. 그걸 한 이틀 전에 한 푹 삶아놨다가 닦으면은 아주 뽀송뽀송한 게 찐때래요. 그 닦아본 사람이나 알지. 어? 호박잎 부들부들한지 거칠거칠한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이제 닦아봤나비다. 닦아봤어요? 강원도는요, 하나래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서울도, 강남, 강북 이렇게 쫙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강원도는 하나래요. 어? 제주도도 하는가? 네? 제주도가 최고래요. 야야, 이 제주도 사람이나? 강원도는요, 강원래 형이래요. 그리고 동생이 아마 강원미지? 내가 사이가 다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사람끼리 사이가 정말 좋아요. 강원도는요, 사람들이 인심도 좋고요. 제주도 얼마나 많다고요. 제주도? 제주도가 최고래요. 야, 이 강원도 사람 맞나? 강원도 사람도 아닌 게. 강원도는요 차가 안 맥힌다고. 강원도는요 차가 안 맥혀요. 서울에는 차가 많이 맥히잖아요. 근데 강원도 차는 한 개도 안 맥혀요. 갤럽 버스 세 번 댕기니까 그렇지. 강원도는요, 애들이 자연시간엔 다 100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자연시간에 개구리 해부한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에이, 선생님요, 그 개구리는 심심하면 불어 터치고 노는데 그 말을 째봐요. 그 속에 뭐이들이 다 아는데. 선생님요, 그러지 말고요. 지하지요, 지. 우리 집이 지가 천지 계락인데. 야. 그게 강원도 힘이나? 흠이지? 요새 강원도 지 없어요. 얼마나 깨끗하다고요. 그런 깨끗한 강원도 난 제일 좋아요. 그런 강원도로 한번 놀러 오시오야. 놀러 오시오야. 함께 배우는 생활 요가.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동작입니다. 준비. 최대한의 공격은 최대한의 수비가 됩니다. 먼저 오른팔을 쭉 뻗어 그대로 찔러주고 찔러줍니다. 이제 정면을 향해 돌아서 그대로 찔러주고 찔러줍니다. 지금까지 청소기 돌릴 때 요가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의 갈등 속에 고뇌합니다. 양손의 등과 바닥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먼저 양손의 바닥과 등을 서로 쳐주며 조우시켜주고 이 세상에 나의 존재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나의 최후의 그 순간까지 나의 마지막 자취를 남기기 위해 손끝 하나에도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늪에 빠지는 요가였습니다. 이 차는 내가 쏜다. 괜찮아. 오빠!
두 개 다 계산해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여보. 지금까지 생활 요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환희진이의 환희 오승환입니다. 아, 안경 벗으면 송종구. 진이의 최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나들 밝아 보이시고 글쎄 뭐라고 비유할까요? 마치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아주 잘 익고 그 탐스러운 과일들이 모인 것 같아요. 과일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일로 비유하면 얼굴도 하얗고 그 잘 익은 복숭아 같아요. 남자친구분은 우리 여자친구 좋아하시죠? 네, 이 복숭아는 벌레들이 좋아하죠. 이쪽 두 번째 줄에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두 번째 줄에 노란색 옷 입고, 예, 두 분도 연인이신 것 같은데 남자분 정말 미남이십니다. 여자분은 노란색 옷에 글쎄 과일로 비유하면은 키도 크실 것 같아요. 바나나가 연상이 되네요. 바나나는 원숭이가 좋아하죠. 그 옆에도 두 분도 연인이신 것 같고 여자분은 글쎄 저분은 아우 통통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볼이나 이런 게 손대면 탁 터질 것 같은 홍시 같아요. 홍시. 홍시 감.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홍시는 나이 든 분들이 좋아하죠. 아 농담이고. 네. 아, 정말 과일들을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미남 미녀가 미남 미녀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들 첫 번째 코너 환희진이의 볼륨을 고쳐요. 최악나게 속담 까기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악나게 짝퉁 최향락입니다. 오늘 깔 속담은 소문난 잔치에 볼 것 없더라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소문난 잔치에 볼 게 없대며는 도대체 어떤 잔치에 볼 게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혹시나 뭐 소문난 잔치에 밴드가 없대거나 뭐 노래방 기계가 없대거나 뭐 이러면은 말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대며 뭐 먹을 거 허기야 뭐 먹을 거는 있겠다 뭐 욕먹지 뭐. 아 그 오늘 그 여러분들께 그 소개해드릴 음식은 그 잔치집에 많이 나오는 그 김밥이에요. 김밥. 예. 그 이 맛있는 김밥을 그 집에서 쌀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예? 그 손 씻고 임마. 그 김밥에다 그 참치 넣으면 그 참치 김밥, 예? 그리고 그 소고기 넣으면 그 소고기 김밥, 예. 그럼 그 김밥에다 그 생미나리 넣으면 뭔지 알아? 예? 못 먹어 임마. 아, 그 반응이 너무 좋아고 보너스. 이거는 그 우리 그 담당 PD가 꼭 해보라고 그래서 하는 거거든. 그 김밥에다가 그 왜 돼지고기 안 넣고 그 왜 소고기 넣는지 알아? 어? 아 임마 그거 맛있잖아 임마.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뚜루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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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오빠 아니야? 그냥 그냥 오바가 진짜 오바다. 오바라고. 여보 나야. 문 열어. 이 소리도 아닙니다. 야! 문 열어! 이 소리도 아닙니다. 공처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 이 시간 현재 지금 교통 상황이 상당히 궁금한데 교통 상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남대교에 나가 있는 양희은 리포터. 안녕하세요, 양희은입니다. 상황 전해주시죠. 한남대교 튼튼합니다. 아, 내일 놀러 가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내일 놀러 가시는 분들 어디 뭐 멀리 가시거나 어디 가세요? 예? 아, 울산에서 오셔서 내일 울산 가신다고요?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내일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연 캐스터 브러셔 자식아. 내일 날씨 자식아. 울산 BY 자식아.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 계세요? 연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부부나 뭐 저희들 결혼기념일 뭐 1주년, 2주년이에요. 저희들 만난 지 천일째 아니면 뭐 만일째. 예? 두 분 미치신 날이에요? 예? 만난 지 700일. 700일? 와, 700일 맞으신 분들. 아, 어, 그러면은 좋을 때죠. 예. 우리 두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아, 앞으로 이제 천일 또 만일 동안 지내시면서 뭐 결혼까지 꼬리는 하라고 두 분에게 저희들이 노래를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래를 해드릴 때 두 분이 러브라는 단어가 나오시면은 서로 키스를 해주셔야 돼요. 와우. 아시겠죠? 700일 정도 만났으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One, two, three, go. Love for night, don't you know my lover? Love for night, need you my lover? Love for night, don't you know my love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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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트입니다.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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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계속 되고 계세요.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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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박수 한번 보내세요. 야. 아. 저희 폭스클럽을 찾아주셨으니까 두 분 영원한 사랑 변치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폭스클럽 즐거우셨나요? 네, 그렇다면 우산을 활짝 펼쳐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